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와 백두대 사랑아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도 사탕 음해와 나무를 주랴 아 백두대 사랑아 아이고 나는 인기 가수도 아니고 사주팔자가 기박하면 기생팔자, 무당팔자, 역마살팔자, 지랄팔자를 타고난 년인데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치시고 내 뒤에 나오는 품마님한테나 여러분들 잘 쳐주시고 그래도 혼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리역 경리 그 뒤에는 박수 치지 말았나봐. 진짜 안 치는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덜건 대낮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말이 그렇지 내용이 그래? 참 니들이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들고 쪽팔린가 이 새끼들아.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고 인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 법 상타 가부 청이라 주면 파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영어로는 기브 앤드 테이크 스펠링은 GIVE ANDTAKE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차렷경입니다. 박수를 치지 말라 해도 치네. 자관 박수 치시는 우리 사장님들 올 한해는 어디 가서 바람패도 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데 월미도 회먹으러 온 사람이 누가 진짜 마누라 데리고 온 놈이 몇 놈이나 되겠어. 거의 90%가 불륜이지. 술 매워 따먹으려고 했는데 다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저녁에 술 많이 먹여갖고 꼭 모텔에 가서 성폭행 성공하셔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 태진아가 해주겠냐? 서른도가 해주겠냐? 현철이가 해주겠냐? 송대관이가 해주겠냐? 그런 사람들은 방송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방송 출연 금지요. 그런 게 그리고 박수 안 친 남자들 안 쳐도 괜찮아요. 1년 내내 바람피다 걸려갖고 뒤져보라 이 새끼들 아주 그냥. 그리고 박수 치신 우리 사모님 어머님 오늘 저녁에 꼭 아버님한테 한번 당하시고 임신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 자빠져도 고추밭에만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까지밭에만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는 굵고 긴 오이밭 옆에만 미끄러지시고 앞으로는 덧도 말고 들도 말고 50년 이상 생만 만성하십시오. 박수만 치는 예 임신 중이라면 꼬꾸라져서 유산 내물고 아예 임신이 안 된 상태라면 오늘 저녁에 아버님하고 대판 싸워갖고 꼭 법원에 가서 이혼하십시오. 그럼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 자빠질 때는 자갈밭에 자빠지고 넘어질 때는 가시밭에 꼬꾸라져갖고 비 오는 날 누르나 왼발 촌에 가래나 쫙 찢어지고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깨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너희들 박수 안 친 인간들 너희들은 현고 학생 부군신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잘 죽으시오. 보람상조월 3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해를 하시오.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지금 영 신경이 예민하고 봐봐봐 젖이 이렇게 불었어 봐봐요. 여자들 생리 있으면 젖이 제일 먼저 불어. 남자들 몰랐지? 내가 지금 젖이 불어갖고 봐봐요. 뭐시오? 뭐시 젖이 없다. 젖이 지금 발가락 그냥 새끼야 이게? 너무 젖 같고 멸치 젖 같은 소리 오니 아니 이게 처신 얘기 뭐예요? 그럼 작아서 그렇지. 그리고 처졌는가 안 처졌는가 보라고. 여자 첫도 커갖고 처진 젖보다도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빳빳해서 이런 젖이 훨씬 더 남자 물건도 커갖고 젖었다 시작하자마자 시작 따닥 찌끗 젖었다 이 새끼야. 한번 어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젖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안 처져야 이것이 젖이지. 그럼 젖이 뭐냐 까나리 젖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새끼야. 아우 신경이 예민해져갖고 지금 그거 묻지 마세요. 지메이저 하나 가자. 아이고 올 여름도 웃기려고요. 6개월 동안 연습은 부채춤을 오늘 처음으로 월미도 인천 상륙작전 페스티벌 축제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 오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예, 심혈을 기울여서 부채춤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자 디스코로 가자 디스코로 한쪽만 해보냐 자 예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신고도 못해. 무너지지 마시오. 부러워지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가는 내 Yeah.